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편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편지지는 아무래도 줄을 그리는 게 포인트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14개의 줄이 있고요. 이 박스의 크기는 가로가 50이고요. 세로가 60 정도 됩니다. 일단은 가로, 세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로 너비 50에 세로 65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일단 그려줍니다. 그리고 14개의 선을 그려야 되겠죠? 선분 도구를 이용하셔서 흰색으로 적당한 크기. 적당한 크기라는 거는 여기가 우리가 13 정도의 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선은 여기쯤에 20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 정도쯤에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하나. 그리고 나서 맨 선을 그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블렌드 도구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리세요. 그리고 블렌드 도구를 이용하셔서 위에 거 클릭 한 번, 밑에 거 클릭 한 번을 하세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잔뜩 채워졌어요. 우리가 그라데이션 할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얘를 블렌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매끄러운 색상이 아니라 지정된 단계를 작업해 주시고요. 우리 14개였죠. 근데 이미 하나, 두 개는 그렸으니까 총 12개만 있으면 돼요. 미리 보기 한번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 외에도요. 그냥 선분을 하나 그리시고 Alt 드래그로 이동하셔서 Ctrl DDD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패턴처럼 넣을 예정입니다. Alt 드래그로 하시고요. 얘도 Alt 드래그로 갖고 옵니다. 얘는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총 얘가 4개가 돼야 되죠. 일단 4개를 만들어요. Ctrl, Alt, Ctrl, DD 두번더 하시면 되죠. 모두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어떻게 맞추시냐면 일단 모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 하단에 있는 것은 이렇게 그룹화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패스파인더를 써서 구멍을 낸 이렇게 개체들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알고 보면 컴파운드 패스라고 되어 있어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만들어주는 가짜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컴파운드 패스를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얘는 일종의 가짜 그룹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그룹이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쭉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 자체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색 면도 없고 선도 색 없는 색그 작은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얘를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그룹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룹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그룹화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새롭게 면도 없고 선도 없는 이러한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이것을 포함한 그룹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Alt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정돈의 맨 앞으로 갖고 오게 하셔서 네, 투명도를 살짝 휘게 만들어주고 크기 좀 조절해서 투명도를 70%로 만져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윗걸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겠습니다. 글씨의 크기는 문자 들어오셔서 글씨의 크기는 8pt고요.
글씨의 모양은 타임 로만스라고 하는 글씨예요. 대부분 에이리얼 폰트 아니면 이 타임이라고 하는 타임스 뉴 로만이라고 하는 글씨체가 쓰이니까 요 주로 두 글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릭이라는 것은 레귤러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이탈릭이 나타나고요. 색상은 80에 M80에 Y60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중앙 정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그룹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그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장하기. 뭐, G.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하시고. 윤정현. 다시 3번.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예, 3급의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